정말 굉장히 잘생겼다. 이 배우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었어요. 만약에 배우가 된다면 이런 식의 배우가 되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 박사의 성형 맛집입니다. 제가 사실은 호감을 많이 갖고 있는 배우인데요. 최우식, 그해 우리는 이라는 드라마에서 최웅 역을 맡은 배우예요. 가장 잘 알려진 기생충, 송강호의 아들 역할로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잘 소화해냈죠. 근데 저는 사실 기억하는 거는 마녀라는 영화에서 다정다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굉장히 잔인한 행동을 하는 그 역할들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카리스마가 좀 있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정말 굉장히 잘생겼다 이런 생각 했었어요.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강동원 씨를 늑대의 유혹이라는 영화에서 처음 봤을 때 그 느꼈던 정말 잘생겼다 이런 느낌,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배우가 어디서 나타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그 상황과 비견될 만큼 저는 이 마녀라는 영화를 봤을 때 최우식 씨를 처음 보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영화 마녀의 여주인공이었었던 김다민 씨하고 또 같이 호흡을 맞추게 되는데 최우식 씨 어떤 얼굴, 어떤 부분들이 매력들을 발산하게 해주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강동원이나 장동건 이런 배우들이 잘생겼다는 것과 최근에 20대, 30대 초반의 남자 배우들이 잘생겼다는 건 조금 느낌이 달라요. 최우식 씨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이 그렇게 화려한 것도 아니고 너무 높거나 오똑한 그런 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비해서 얼굴의 크기와 어깨 넓이, 목의 길이 이런 것들이 최근 가장 선호하는 그런 몸의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웃을 때 패이는 이 팔자 주름의 모양과 살짝 올라가는 이 입꼬리, 최우식 씨의 표정의 트레이드 마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웃으면서 냉소적인 그런 눈빛을 보여줄 때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고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고등학생이라고 얘기를 해도 믿을 만큼 동안이에요. 그 이유는 일단 첫째, 피부가 너무 좋고요. 웃을 때 잔주름이 좀 생기거든요, 남자들도. 그리고 보통 남자라고 하면 20대가 지나가기 시작하면 생기기 시작하는 굴곡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피하 지방이 좀 얇은 편이기 때문에 인디안 주름이라든지 광대뼈 위아래가 꺼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더 빨리 나타나거든요. 최우식 씨 같은 경우에는 인디안 주름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아예 없고요. 광대뼈 위아래로도 굴곡이 거의 없죠. 그래서 20대 중반 이후에 남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나이 들어가는 그 변화 전혀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나이보다 최소 10살은 어려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우식 씨도 쌍꺼풀이 전혀 없는 눈이고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처지고 이런 눈 모양이 최근 시청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눈의 형태가 아닌가. 최우식 씨는 제가 젊은 남자 주인공들 중에서 잘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배우 중에 하나고요. 특히 여러 가지 성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웃을 때는 굉장히 따뜻하고 무성 본능도 자극하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차가운 표정을 지을 때는 굉장히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하고 비열하고 무서운 느낌도 들 때가 있는 눈매를 가지고 있고요. 저도 만일 배우가 된다면 이런 식의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 어떤 역할들을 맡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배우다.